자, 안녕하세요. 대학일지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, 백현양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크게 뒤었던 이 대항해 시대에 대항해 일지에 크게 한번 되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, 영상을 찍습니다. 우선은 이렇게 스킬을 배우는 거 다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순차적으로 밟아가셨던 여러분들은 아마 무리 없이 그냥 스킬 찍고 다녔을 겁니다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험을 좋아해요. 그래서 스킬도 안 찍고 세상을 돌며 퀘스트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화살 마스터 30레벨 해제 퀘스트 그리고 활강포 캐논 연막 유탄 발칸포 30레벨 해제 퀘스트를 못 찾았어요. 가는데 퀘스트가 없더라고요. 자, 우선은 포르토벨로의 카를라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줍니다. 팔라나의 선장 고르스크를 찾아라. 이렇게 퀘스트가 상기 퀘스트가 없는 퀘스트는요 그냥 배울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어디 어디로 가서 학습하기 상기 퀘스트 완료가 적혀있는 경우에는 이 마을에 퀘스트가 있어요. 30레벨 퀘스트는 카사블랑카 그리고 아르긴에 있습니다. 근데 아르긴에 있는 퀘스트도 저는 모르고 미리 받았고 카사블랑카에 있는 퀘스트도 모르고 미리 받았어요. 그래서 가서 봤는데 퀘스트가 없더라고요. 그럴 때 어떡하느냐. 자,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. 여기 적혀 있어요. 뭐 카사블랑카에서 혹은 뭐 아르긴에서 뭐 어쩌저쩌고 뭐 참파를 지나가는데 어쩌저쩌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. 광주의 금위이 여기서 이제 퀘스트를 찾아서 완료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스킬과 연관되어 있는 퀘스트일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은 저처럼 생각 없이 막 퀘스트를 받아가지고 헤매지 마시고요. 차근차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너무 별거 없는 영상이라서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